1989년 멕시코 여행을 하던 미국인 대학생 마크 킬로이가 실종 한 달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사체의 상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지가 절단됐고 심지어는 뇌의 일부도 사라진 건데요. 와, 뭐야? 엽기적이네. 아. 그런데 얼마 뒤 잔혹한 살인마가 검거됐습니다. 자, 잔혹한 살인마의 정체는 어둠의 컬트 조직을 이끄는 아돌포 콘스탄조. 그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 마약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을 지르는 겁니다. 컬트 조직의 수장 코스탄조가 한 의식의 정체는 바로 인간 재미. 아, 왜 저러냐. 자, 콘스탄조는 자신이 한 의식을 팔로 메이온베라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팔로 메이온베란 쿠바의 민간 신앙인 산테리아의 한 의식으로 살아있는 재물을 바쳐 저주를 퍼붓는 흑마술이라고 합니다. 자, 14살 때부터 흑마술 팔로 메이온베를 맹신한 그는 성인이 된 후에는 멕시코에 가서 자신의 추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이끌게 된 콘스탄조는 본격적으로 흑마술을 발동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나는 미래를 봅니다. 경찰 모르게 마약을 운반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겠소. 자, 이렇게 자신의 흑마술을 이용해 마약상들의 범죄를 감춰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염소나 새끼 사자 등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팔로 메이온베 의식을 한 뒤엔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이 마약상들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믿을만하네, 그럼. 콘스탄조의 흑마술은 암암리에 퍼져 마약상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고위 정치인까지 그에게 의식을 의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 어둠의 힘을 더 강화해야 해요. 이번엔 인간의 유골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는 인간의 뇌까지 흑마술 의식의 제물로 바쳤고요. 자, 그렇게 콘스탄조의 흑마술에 희생된 사람 무려 10여 명. 하지만 콘스탄조의 엽기적인 의식은 곧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콘스탄조의 흑마술을 산 마약상이 체포되면서 마약 보관 창고에 있던 유골들이 발견된 겁니다. 어머. 흑마술에 잔인하게 희생된 생명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피해 의식은 재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니카라과 엘 코르테잘. 2017년 2월, 이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알몸 상태로 장작 기둥에 묶인 채 불에 탄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아, 잘해. 뭐야, 이거 또. 전실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그녀. 뒤늦게 그녀를 발견한 아버지가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잔인하게 살해된 여성은 25세 트루히오. 두 아이의 엄마로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그녀. 이 사건의 발단은 그녀가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신이 저 여자에게 퇴마의식을 하라는 계시를 내렸다. 그 뒤 강제로 그녀에게 퇴마의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내 아내는 간통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목사바 그를 추종하는 신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제로 교회로 끌려갔고요. 그들은 퇴마의식이라는 명목하에 장작에 묶어놓은 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겼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끌려온 지 엿새가 되던 밤. 지금 신의 계시를 받았다. 장작에 불을 붙여라. 아, 저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결국 목사와 신자들은 묶어놓은 장작에 불을 붙였고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목사와 신자들은 그 앞에서 광적으로 기도를 잔혹한 퇴마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순간 아내를 잃은 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아 교회 목사와 신자들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고요. 한편 이 끔찍한 퇴마의식은 살인으로 변한 엑소시즘, 한 여자를 산채로 불태운 엑소시즘 이라며 선세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엔 악령이 깃든 터키 애나벨도 감히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 인형 졸리엣의 이 얘기입니다. 사진만 봐도 무서워. 오 마이 갓. 섬뜩해. 졸리엣의 주인 안나는요. 안나, 이 인형 이름은 졸리엣이야. 진짜 네 동생처럼 예뻐해줘야 돼. 어린 시절 엄마에게 선물 받은 인형 졸리엣과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웬 남자아이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안나. 그런데 이 구슬픈 소리의 정체는 인형 졸리에서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졸리의 댁에서 한 사람이 아닌 무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 안나의 외증조 할머니는 한 친구로부터 인형 졸리엣을 임신 축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후에 외증조 할머니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불과 3일 만에 찾아온 비극.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졸리엣 인형. 네가 행복한 모습 난 절대 못 봐. 평소 외증조 할머니를 온갖 이유로 질투했던 친구가 졸리엣 인형에 저주를 걸어서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얼마 뒤 인형 졸리엣에서 웬 남자의 울음소리가 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 내 아들이 틀림없어. 인형 졸리엣에게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그때부터 인형 졸리엣을 애지중지 다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엔 자신의 딸인 안나의 외할머니에게 잘 보살펴달라며 졸리엣 인형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외할머니 역시 출산 3일 만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고요.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어머니까지 똑같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죠. 무려 3대에 걸쳐 지속된 비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엣을 버리지 못한 이유. 외할머니가 아들을 잃은 뒤 졸리엣에게서 두 소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안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안나가 인형을 물려받게 됐을 때는 놀랍게도 세 명의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와. 그래서 가족들은 졸리엣 인형에 세상을 떠난 이 집안 아들들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졸리엣은 귀신 들린 인형, 아기를 잡아먹은 인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3대에 이어진 비극,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안나의 집안 사람들이 들은 이 세 남자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피 한 방울 없이 극강의 공포를 선사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이 영화 속에선 매일 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액자가 깨지거나 의문의 발자국이 찍히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페이크인 줄로만 알았던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집이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고 실제로. 2008년 로버트 플린 부부와 아들 베리는 영국 켄트주 그레이브젠드 지역의 2층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는 아들 베리.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집에서 믿기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계단 위에 정체 모를 희부한 실루엣이 비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와, 테이블이 어린이가 서 있는 것 같아. 다리다, 다리, 그지? 응. 테이블 위 머그잔이 스르륵 혼자 움직이기까지. 엄마야. 아, 원래 그 저기 제일 무서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그거잖아요. 네. 김밥집에 장국. 장국이 움직이는 거. 장국 떠대는 거. 네, 얼마나 무서워. 자,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로버트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로버트 가족을 정말 소름 돋게 한 장면. 뭐야?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컴컴한 부엌. 그런데 갑자기 허공으로 휙 날아가는 고무장. 뭐야, 진짜? 게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가. 말도 안 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 뭐야? 또 정말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듯 철문이 홀로 스르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기까지. 와, 저거 되게 무섭다. 자,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된 뒤 로버트 가족의 집은 악마에게 스토킹당하는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 친척, 지인들도 더 이상 로버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 안 갔어요? 미스터리 하우스를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집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악령에 휩싸여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08년 2월,
미국의 종교 잡지 뉴 옥스퍼드 리뷰에 실린 한 논문. 그런데 이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왜요, 왜요? 뭔데? 무슨 논문인데 그래도? 논문의 정체. 미 유명 엔대학교 임상 심리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리처드 갤러거가 쓴 논문의 제목은 악령 빙의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의사 리처드가 약 10년 전에 직접 겪었던 엑소시즘을 생생하게 기록한 논문이었죠. 의사는 과학을 통해서 그렇죠. 의사를 행하는 사람인데 이게 악령 같으면 비위 과학이기 때문에 약간 믿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의사가 썼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도 원래는 아 악령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고 주장하는 엑소시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경 그의 인생을 180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 리처드는 한 신부의 부탁으로 39세 여성 줄리아를 진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악령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히 내 가슴에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악령의 모습처럼 검게 변한 얼굴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줄리아. 의사 리처드는 난생 처음 보는 증상에 어떠한 진단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헐. 하지만 결국 1998년 6월 카톨릭 사제들과 함께 엑소시즘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방 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냉기가 가득. 심지어 그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미친 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정석아. 소름이다.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엑소시즘이 진행되는 동안 줄리아 주변에 물건이 날아가거나 그녀의 몸이 붕 떠오르는 등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현상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뒤 줄리아가 암 말기 상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악령이 그 기회에 맞아 아사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한편 강력한 악령의 빙이 된 줄리아를 통해 악령의 존재를 확신한 의사 리처드는 국제퇴마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100건 이상의 엑소시즘에 참여한 그는 그 뒤 사제들과 함께 생생하고도 오싹한 경험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죠. 의사가 실제로 악령이 있다고 논문을 통해 얘기한 거니까 더욱더 소름 끼치네요. 그렇죠. 악령의 존재를 인정한 의사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아니 악령은 존재합니다. What happens basically? 다음 특종입니다. 2013년 호주 애들레이드에 사는 유치원 교사 카리나 임스. 그녀는 두 아들을 재우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 제이콥이니? 엄마 졸려. 장난치지 마. 아, 장난하지 말라니까. 어? 카리나는 아들이 장난으로 다리를 간지럽힌다고 생각해 바로 일어나 봤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친 건 그녀가 생일 선물로 받은 200년 된 골동품 인형. 헐! 이게 약간 딴 데 보는 것 같은데? 아까랑 눈빛 달라졌어. 아까 왼쪽 보는 것 같은데 지금. 평범했던 그녀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180도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 나도 케이크 좋아해. 뭐? 넌 케이크보다 쿠키가 좋다고? 인형과 눈이 마주친 이후 그녀에게 생긴 특별한 능력. 인형에 깃든 망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 뿐만 아니라 카리나는 인형에 깃든 망령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저 인형에? 그렇죠. 교감하는 건가요? 기묘한 능력을 얻게 된 카리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듯이 인형들을 수집했고요. 그 수백 개 인형 중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100개의 인형을 찾았고 그 인형을 통해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기묘한 경험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 인형이죠, 지금? 인형. 헐. 저는 침실에서 걸어다니는 아기 유령을 봤어요. 이 인형엔 올리비아라는 소녀의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그녀의 기이한 경험담이 널리 퍼지면서 영국 유명 일간지 등 많은 언론에서는 카리나를 인형을 통해 귀신과 대화하는 여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인형 안에 망령들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망령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2009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한 살인사건 재판. 9명의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악령을 떼어내려고 한 것뿐이에요. 이게 다 그 사자상 때문이라고요. 사자상을 왜 집에 가지고 있는 거야? 2007년 2월 뉴질랜드의 한 마을.
외할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이모들과 함께 살던 22살 여성 자넷 모세스는요.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넷의 눈에 띈 무언가. 한 술집 앞에 놓여있던 낡은 사자 석상이었습니다. 응? 저기 술집 앞에 있어요? 아, 저거 남의 거 같은데 그걸 왜 가져와? 그러게. 누가 봐도 오래되고 볼품 없었는데요. 그런데. 와, 이 사자상 우리 집 정원에 두면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자,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볼품 없는 사자상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우긴 자네. 가족들은 의아했지만 결국 함께 사자상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누구 건지도 모르고 왜 가져와? 그럼 어떤 사연인 줄 알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자상을 집으로 들인 뒤 자넷은 이유모를 피로감을 계속 느끼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자넷을 데리고 무려 4시간 동안 자넷의 눈과 입에 물을 들이부었고요. 결국 그렇게 자넷은 질식사로 숨을 거두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가족들도 이상한데 왜 물을 부어? 4시간이나? 결국 자넷에 쓰인 악령을 내쫓기 위해 퇴마 의식을 감행한 가족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정말 사자상 때문일까요? 그 사자상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요? 정원에? 가족들이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자상은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동상을 함부로 가져와 온 가족이 불행의 덫에 걸린 걸까요? 그리고 이 죽음이 들어오진 사자상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야.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는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죽었다. 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이 정도면 심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와서 도망갔다니. 도망갔다니. 네.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어?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머니?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한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예?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 감독이던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고. 어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났다. 오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